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네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은 웃음과 노래로 풀어낸 풍자화구 이강백 작가의 신작 여우인간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치민주연합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펼치고 있는 안보 공세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종북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사드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야당은 견지하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금 이 종북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5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게 지금 도가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정치는 좀 이 말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법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지지율 하락에 따라서 좀 만회해보고자 떡봉짐에 제사진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자책에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그 해묵은 정봉 논란, 그 이념 논쟁을 지금 바라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민생을 살피고 소민 경제를 일으키고 대통합을, 국민대 통합을 하는데 진력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누구나 의사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말이죠.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권이라면 그 말의 신뢰와 품격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그 성이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새누리당으로 보는데요. 정치를 하면서 말을 너무 과도하게 오바시안에서 설화에 십사인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 말의 품격을 저는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품격은 이 품자가 이 부자가 세 개 있는 이유가 말을 항상 신중해라 해서 저는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김기중 그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그 습격한 그 김기중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걸 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 사람이 과거에 독도 지킴이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 소수는 또 그런 부분을 뭐 나름대로 좀 이 종북 이런 거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뭐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요. 저 교수님 사람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저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떠나서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너와 뛰어넘는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천하의 못을 넘고 천하의 나쁘려면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우리의 같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나서 같이 이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어떤 사람을 저는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사드 문제요.
사드, 예, 예. 이 사드 문제가 지금 그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국익, 국가 이익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를 저는 두고 생각하는 생각합니다. 사드가 도입된다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 거라는 그런 그 논리는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드 도입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른바 킬체인, 감시 타격이라는 이런 한미 공조가 아주 강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그 이천에 있는 그 항작사를 방문해서 키리저브 훈련을 좀 참관하고 왔는데 정말 효과적이고 아주 한미연합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걸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같은 이 무기 전략 무기 도입은 우리 그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안보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드 도입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과 전략적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분히 저는 대응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도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한다.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한테만 압박하지 말고 반대하면은 직접 미국을 단판해서 매듭을 저는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한반도의 작전 중심 환경이 굉장히 짧습니다. 압록강부터 저 남쪽 섬 도서까지 해봤자 1000km입니다. 1000km인데 사드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노동 미사일 그러니까 괌에 도달할 수 있는 4,500km 이상이 되는 해당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1,000km 이내기 때문에 현재 우리 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M, 롱-SAM 중랑거리 또 철매투 지금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ADD는 국방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2025년까지인데 이걸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저는 앞당기는 게 중요하지 사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저는 이쪽은 좀 잘 모르는데 이 사드가 도입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도 상당 부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드가 도입되면은 제가 뭐 이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못 듭니다만은 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략적 무기 체계가 많이 바뀌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ADD 그러니까 국방연구원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방어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좋지만 사드는 좀 문제가 다르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드가 뭐 이 단어가 도입이든 대시든 뭐 수동이든 능동이든 이게 자칫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이 전략적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전략 무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배치가 되면은 남방의 삼미일, 한미일, 한국과 미국, 일본 삼미일의 삼각 동맹이 구축이 되고 그렇다면 북쪽 삼각 동맹인 북중러가 대한 구도가 구축이 되면 이 또 새로운 그 냉전 체제가 구축이 돼서 저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그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우리가 혈맹을 유지를 하고 중국과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도 돈독히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전략적 우리 국가의 가치를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왜 네. 한수원이 그 왜 또 협박당하지 않았습니까? 해커한테. 그리고 예, 예. 얼마 전에는 그 리포트 대사가 이제 피습도 당하고 이래서 예. 이 대테러 방지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있고 뭐 예, 예. 이 테러 방지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거를 만들자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야당은 어떻게 지금 주례동을 해서 예. 협상을 좀 했습니다. 예. 아, 협상했는데 조석기 저는 그걸 뭐 수색을 찾아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대테러 방지법은 야당도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을 합니다. 그 당연하죠. 예. 하지만 새누리당 주장은 그 테러 방지법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예. 댓글과 이 정치적 개입을 휩싸는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밑에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현진코 예. 같은 경우는 대테러 주무 기관이 경찰입니다. 이 정보기관 역할을 하는 대테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13년 말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할 때 그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우려와 주장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그 본인들의 주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 진전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정부에서 논의한다면은 국정원은 대테러 정보 수집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실행은 저는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독립기구도 아니고 경찰청 산하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네. 그렇게 둔다, 뒀을 때, 국정원 쪽에서 예를 들면 인력 지원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까지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 국정원이, 이런 그 정보와 관련해서 국방, 그, 여러 가지 안행부, 경찰과 유기적 협작체제를 구축하고 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절충이 좀 빨리 돼서 예?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쯤 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견 있는 부분은 접해보고 해가지고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4월 6회 같은 때.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제출 여부. 오늘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예. 다른 장관 후보보다는 이분이 그 청문을 해보니까 그 도덕적 측면이나 장관 수행 능력이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청문위원들의 중론입니다. 기회가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바로 당일이나 그 다음에 2일 날 다 통과됐는데요. 예. 이분 그 물론 기본적으로 그 위장 전입과 논문 뭐 탈세 이것이 뭐 문제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2013년도 3월달에 네.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드레스덴 구상 예. 통일 대박을 입안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전혀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상당히 그 미사여구의 향연에 좀 불과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 대화도 제대로 지금 한 번도 못했고요. 진척도 안 되고 있고 예. 이런 분이 통일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적절한지 제가 어느 정권을 떠나서 박근혜 정부의 큰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건 뭐 탁상 공론의 미사 요구에 불과한 이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남북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위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채택이 좀 힘들 수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힘들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이 날짜도 못 잡은 이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요. 예?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시다시피 그 7월 항쟁 박정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예. 이 사안의 경중을 따라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를 하시는 분인데, 예. 그래서 이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당초에는 당내 박상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 그 다음에 해명,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네. 찬반이 좀 맞서고 있는 이런 평탄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지금 거치는 기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네. 19일 정도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박상호 후보자가 걸어온 길, 예. 그리고 세간의 긍정적 평가,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당내 의원들의 종합적인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LPGA 우승컵 추가한 박인비 선수요. 2주 연속 우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지난주 LPGA 우승, 통산 개인 통산 13승을 거두고 나서요.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하고, 이번에는 중국 하이난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미션 일드라는 골프장에서 시작된 유럽 여자 프로 골프 투어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어제 출전을 했는데요. 예. 작년에 박인비가 우승했던 대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을 아주 나서서 이글 1개, 그리고 버디 4개, 보기 2개 이렇게 해서 네 4언더파로 첫날을 치렀고요. 예. 이게 다른 공동 1위 선수가 한 명이 같이 입고해서 공동 선두로 첫날 라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인비가 지난주 우승을 하면서 뭐 드라이버, 아이언, 퍼트 안 되는 게 없었다. 예. 이거보다 더 잘 되기가 힘들 정도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상승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졌고요. 박인비가 이번 대회 출전하기 전까지 그 노보기 연속 홀, 그러니까 연속 홀을 보기 없이 하는 그 경기를 계속 그 해왔는데 어제는 여덟 번째 홀에서 보기가 나왔어요. 예. 연속 보기 계속 그 이어가던 홀수가 99개 홀에서 이제 멈췄는데요. LPGA 투어는 이번 대회는 유럽 투어입니다. 이때는 LPGA 투어에서는 그 전까지 계속 92개 홀 연속으로 보기 없이 경기를 치러왔으니까요. 예. 다음 대회 LPGA 투어에 나가게 되면 그 기록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복싱 참 좋아했거든요. 권투. 네, 예? 네. 굉장한 인기 종목이었는데 요새는 좀 어떻게 좀 시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세계가 주목하는 복싱 빅매치가 성사가 됐네요. 5개 체급을 네. 석권한 메이웨더하고 필리핀의 뭐 엄청난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이 파퀴아오의 대결이 성사가 된 모양이죠. 네. 우리 시간으로 5월 3일입니다. 미국 LA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메이웨더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5개 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이고요. 예. 파퀴아오는 필리핀 출신이죠. 필리핀의 영웅이고 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필리핀의 영웅인데 예. 파퀴아오는 8개 체급을 석권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맞붙는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가지면서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이기겠다. 그런데 말싸움을 했는데요. 예. 메이웨더 선수는 프로 데뷔하고 나서 47승 26KO 미국 국적의 선수인데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예. 파퀴아오 선수는 그동안 57승 2무 5패 프로에서 적긴 졌는데 그래도 8 체급을 석권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선수라는 건 이제 분명하니까요. 예. 두 선수들이 이제 경량급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기는 이 메이웨더 선수가 지금은 일단은 그 성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대전료로 보면 메이웨더가 우리나라 돈으로 1,365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파퀴아오가 8천만 달러, 약 9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판 경기로 엄청나게 받네요. 엄청나게. 네. 네? 뭐 입장료도 제일 비싼 거는 우리 돈으로 850만 원, 뭐 가장 싼 게 17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니, 권투 한번 보려고 850만 원씩 지불하고 보는 사람도 있구나. 네. 아이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권투가 상당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래요? 있고, 그리고 페이티비라고 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경기가 복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는 복싱을 이제 공중파 방송도 거의 안 하지만, 페이티비를 틀어줘도 사실 팬들이 잘 안 보는데요. 예. 미국은 복싱 같은 경우는 돈을 내요. 우리 한 경기 보는데 한 10만원 정도를 냅니다. 예, 10만원? 페이티비로? 네. 그러니까 그런 돈들하고 광고하고 이런 게 붙으면서 이 경기를, 그러니까 뭐 이긴, 뭐 메이웨더 선수가 1300억 원을 받게 되니까 이 경기 자체가 한 3,4천억 원 정도는 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야, 옛날에는 그 미국이 우리보다 한참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 잘 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실 요새는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1인당 그 국민 총생산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는 유럽보다 미국이 좀 한참 처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850만원씩 주고 권투를 본 사람이 있다. 야, 대단하네요. 그 여자농구 시상식에 우리나라 박혜진이 MVP에 뽑혔네요. 네. 어제 이제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순천 의뢰는 가드 박혜진 선수가 MVP에 뽑혔습니다. 전체 기자단 투표 96표 중에서 46표를 받았고요. 네. 지난해도 MVP가 됐는데 2년 연속으로 MVP를 했는데 성적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근데 MVP가 된 게 올 시즌 6개 구단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뛰었습니다. 40분 경기 중에서 36분 5초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요. 득점이나 어시스트는 줄었지만 리바운드나 스틸, 그러니까 팀을 위해 헌신하는 플레이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시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신인왕은 부천 하라회안의 얼짱가드라고 알려졌죠. 신지현 선수가 받았고요. 신지현 선수가 뭐 신인으로서도 경기리그에서 평균 5점, 뭐 2개 리바운드 이렇게 했지만 외모도 이쁘고 하니까 그 덕도 상당히 받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주말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모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승원 씨, 삼시세끼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요리하는 걸로 아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차준마라는 그런 애칭까지 받고 있죠. 그리고 셰프들 역시 예능가를 접수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사회 문화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패션이나 뷰티 관련 내용이 SNS에서 줄을 이었다면 요즘에는 예쁘게 입고 꾸미는 사람보다도 요리하는 사람이 더 스타일리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작심 인터뷰에서는 요리하는 남자와 인터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화가이자 셰프로 활약 중이시죠? 김통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만화가로도 아주 그냥 인기를 많이 끄시는데, 이제 요리까지 하시면은, 이게 딴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유, 그러게 말이죠. 아유, 또, 겸손도 아니지. 근데 어쨌든, 요리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원래 좋아하세요?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원래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많이 이제 먹으러 다니죠. 먹으러 다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네. 가게가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그 음식을 못 먹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 이 요리를 내가, 레시피를 갖고 있어야,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겠다. 약간 좀 이제 이런 발상에서, 요리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입맛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신 모양이네요. 그죠? 아니, 근데 딱히 예민하진 않아요. 예민하진 않은데, 예, 저는 이렇게 정크푸드를 좋아하고, 예. 그런데 이제 좀 정말 맛있는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먹는 것 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김풍 씨 보면은 뭐 이렇게 뚱뚱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또 이 먹는 거를 즐겨 하신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살이 엄청 많이 쪘고요. 아니, 네. 뭐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 네. 하체 중심을 쪄가지고 제가. 아, 또 왜 그러십니까? 근데 네.
요리하면서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어, 글쎄요. 일단 가장 빠른 피드백이죠. 이게 일단 요리를 해서 내가 스스로가 만족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바로 누구한테 해줘도 바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작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창작물들은 그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요리는 바로 즉석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이 아마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또 우리 김풍 씨의 가장 중요한 요리의 매력은 15분 만에 요리를 끝내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컨셉이 그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15분 만에 요리 끝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시간 오래 가려면 귀찮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때 라면 끓여 먹기도 귀찮다고 그러는데. 네. 야, 15분만, 이 순식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많이 생각하셔야겠어요? 아무래도 그 15분이라는 제약시간이기 때문에. 예. 거창한 요리는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놀라운 게 처음에는 예.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걸출한 셰프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예. 이분들과 대결을 한다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또 막상 약간 좀 이 어떤 시간이라는 막 제약과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대결을 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칼질 속도가 두 배인 걸 빨라지고 아.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그 프로그램 손 다치지 특성상... 않게 조심하세요. 너무 빠르다가 예.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 특성상 그 게스트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프로그램이 15분이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늘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셰프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방장급은 셰프라고 다 하는데 이게 불어에서는 그냥 우두머리라는 셰프 그 그렇죠. 뜻이잖아요. 셰프. 네. 그러니까 만화계 우두머리시니까 예 뭐 이게 요리 셰프님들하고 딱 만났을 때도 뭐 전혀 제가 볼 땐 동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요새 그 김풍 작가의 웹툰 찌질의 역사가 영화화된다고 하죠. 아 네네 그렇겠습니다. 아니 제목이 확 들어와요. 예. 공감도 아니요. 저도 아주 공감이 팍팍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실 남자들의 어떤 사실 남자들이 알고 보면 그 찌질한 어떤 그 면모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얼만큼 감추고 사느냐. 아.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찌질함을 계속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게 되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그런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 요리도 잘하시고 뭐 만화야 뭐 당연하신데 그렇다면 요리와 만화를 결합한 근데 물론 식객이라는 만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또 네. 다른 버전의 어떤 창작품을 기획하시는 건 없으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요리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섣불리 요리 만화를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가령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유리 만화가 많이 나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르고 그 뭐 김풍했다면은 좀 더 기대를 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분이 들 텐데 예. 그냥 뻔한 유리 만화를 하고 싶지는 않고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이 화이트데이인데 말이에요. 예? 네, 그죠? 네, 네. 예. 네. 어떻게 그 남자들이 이제 뭘 좀 줘야 되는 날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뭐 어떤 그 초간단 레시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받아 적으실 준비 하시고요. 예. 글쎄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그, 이런 거 있죠. 말린 과일들. 아, 말린 네, 과일. 네, 말린 과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말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햇볕에 말리면은 네. 이렇게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좀 얇게 썰어서 네. 말린 다음에 초콜릿 등을 녹여가지고
예, 그 녹인 초콜릿에 과일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채로 부치면은 아. 이 초콜릿 단맛과 그 예. 과일의 약간 좀 그 시큼한 맛 그게 되게 조합이 잘 맞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아. 많은 분들이 좋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은 사탕을 주는 날인데 아, 뭐 초콜릿을 줘도 상관은 없죠. 뭐. 아니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만화가이자 쇼프로 활약 중이신 분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풍 씨였습니다. 이제 차오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신유리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가정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원래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언제나처럼 주말을 알리는 시그널 같은 그런 음악이죠.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코너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오늘도 영화 평론가에 다보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새가 이제 OT, 신입생 네. OT,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고 좀 있으면은 이제 3월 말 4월 초 되면 또 과마다 총 MT라는 걸 갑니다. 네. 참 정말 집단주의적으로 아주 그 집단주의적 생활에 충실한.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개인주의적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 이거 근데 어쨌든 그 모대학 심사원형의 그 OT에서 네. 그 성희롱 문제가 큰 이슈였었어요. 저는 아주 이거 보면서 화가 났었는데. 그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죠? 네. 그, 어쨌든 우리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대학생 친구들, 이 젊은이들, 아이들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그렇죠.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게 뭐 일부 학생들의 문제입니다만, 이걸 뭐, 이 대학과 전반의 문제로 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표적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스토옙스키도 읽고, 생각도 좀 하고, 톨스토이도 읽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고전을 읽고 그 두꺼운 책을 정복했을 때의 그 만족감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사유의 어떤 그런 통로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요즘은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발적으로 즐기는 것들이 많아서 네. 짧은 사고의 어떤 그 점철이 빚어내는 그런 찰나적인 어떤 그런 쾌락과 이런 것에 그 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이거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50대가
세상은 잘못 만든 거예요. 정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학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486세대는 486세대로 그 명명되는 그런,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만, 잘못 물려준 거죠. 저는 요즘 20대 애들, 영화를 보면, 그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얘기를 보면 그 마음이 울컥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면, 하면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교육부는 OT 같은 거 학교 밖에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권고밖에 못 하거든요. 학교 측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 대학생들 말 안 듣거든요.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서 또 이런 식의 사고 치고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대학은 요 대학에서 어느 날 또 슬랙카드를 보니까 서북 청년단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생각들이 굉장히 힘들죠. 다양한 것, 다양성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거죠. 네. 잘 지도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학가 캠퍼스 다룬 얘기 영화 속에도 많이 있죠, 그죠? 영화는 한국 영화 중에 아예 캠퍼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 캠퍼스 영화. 이거는 이제 공동 영화인데요. 아. 그, 정말 이런 영화처럼 영화 속에 그 젊은이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좀 안심이 되겠죠. 영화는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시멘트 공장 야간주에서 일하는 두 젊은이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결국 이제 사회불만 세력이 되는데, 아,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참극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 뭐, 할리우드 영화는 사실 공포물이 많죠. 이상하게 그 학원과 대학가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공포물이 많아요. 뭐, 대학 캠프 같은 그 작품도 있고. 그거는 공포 영화잖아요, 진짜. 예. 네. 잔인한, 잔인한. 텍사스 전기톱 사진. 더 잔인한 영화죠. 네, 이 텍사스 전기톱 사진 작품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이 공포영화에는 우회적으로 사회를 그 비판하고 사회적 문제, 사회적 네.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은,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양가적인데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측면을 다루기도 하고 또 진보적인 측면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이 영화 나왔을 때 1970년대 초반, 60년대였고, 네. 토브퍼라는 감독이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월남전 당시에 젊은이들의 어떤, 일상, 젊은이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공포영화로서 우회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그, 대학생, 일군의 대학생들이 시골에 한 학생의 할아버지 집을 찾아서 시골로 가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텍사스 전기톱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범, 이상살인범을 만나게 돼서 겪게 된 공포 얘기인데, 그러니까 70년대에 그, 징병을 피해서, 시골 마을이나 딴 곳으로 갔던 젊은 애들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월남전을, 그러니까 국가의 징병을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평화주의나 반전 어떤 그런 활동에 의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양가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젊은 그 대학생들의 얘기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 공포영화지만, 단순한 얘기보다는 그렇게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 예. 성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가 영화보다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는 고등학생을 다룬 영화들이 많죠. 예. 왜냐하면 이제 대학쯤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기성세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죠. 졸업화 현상이.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미국 생활은, 미국의 청소년 생활은 많이 그 예. 좌우되니까요. 패컬티라는 작품 저는 아주 기억하는데요. 예.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 퀸틴 타란티노 같이 활동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감독인데, 유명한 배우들은 다 나왔었어요. 조시 하트넷, 일라이저 우드, 뭐, 에드워드 폴롱, 그리고 뭐, 로버트 패트릭이라든가, 테이큰으로 유명한 팜케 안센 같은 그런 여배우도 나오는데, 이, 그, 패컬티가 교원, 교사, 그렇죠. 교직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교사들, 선생님들이 외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잡아먹거나, 예. 아주 이상한 얘기인데, 이거를 좀 약간 그 옆에서 빗대어진 시선으로 보면, 예. 학교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그 기성세대, 선생, 또는 교직원들이 사실은 스트레인저맨들이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되버렸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아하. 이런 것들을 공포영화에서 그 빚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캠퍼스를 다룬 영화들은 그냥 청춘물처럼 외형적으로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공포. 아, 뭐 이제 대학을 나가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회적 공포 이런 것들 다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학가 조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이 영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없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 곧 개봉될 작품 중에도 그런 게 있고요. 개봉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개봉되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영화들이 사회에서 수용이 되고 소화가 돼야지만 사실은 이런 그 청년들의 문제 또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감독, 가장 진보적인 감독, 또 가장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사회의식을 갖고 있는 감독으로 그 꼽히는 두 감독이 사실은 올리버 스톤하고 마틴 스코세지입니다. 예. 올리버 스톤은 뭐 쿠바를 다룬 그렇죠. 그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그런 진보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감독인데요. 마틴 스코세지가 그 지난해에 발표한 작품이 50년간의 논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일부 영화제에서 부산 영화제 DMZ 영화제죠. 뭐 등등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 예.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는데 이런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그 극장 개봉을 할 수가 없어요. 50년간의 논쟁은 미국의 그 뉴욕 리뷰 오브 북스라는 그런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50년 된 그런 매거진인데요. 그 뉴욕커들 그리고 그 미국의 지식인들, 뉴욕의 지식인들이 모두 탄독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고급이라기보다는 고담중론의 어려운 그런 정치사회적 논쟁을 정말 그렇게 화보나 그런 거 없고요. 순전히 그 글로 채워진, 텍스트로 채워진 그런 매거진인데 이게 50년 동안 계속 미국의 주류사회 또는 미국의 그 기성 지식인 사회에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다큐멘터리인데 이런 것들이 그 국내에서는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영화를 보고 그 한국에는 왜 뉴욕 리버 북스 같은 그런 매거진이 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런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천천히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그 방송에서 적당한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웰컴 삼바 이런 영화를 보면 프랑스에서 불법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흑인 청년하고 백인 여자가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이주되어온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줄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흥행 순위 좀 알아볼까요? 이번 주? 킹스맨이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고요. 450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국내 흥행에 이어서 전 세계 흥행 2위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군요. 제일 잘 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아주 대단한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흥행은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벳딸이 이제 400만 정도에 써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이 160만 정도 했었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의 50가지 그림자 유럽에서는 엄청 잘 됐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런 영화가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에이지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등장인물들의 그 나이가 높으면 강남 청담동에서 터질 영화인데요. 이 나오는 그 배우들 그리고 그 극중의 인물들의 그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35만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순수의 시대 한국영화 이런 영화들은 지금 사실은 흥행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지금 극장가는 외화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새로운 영화 살인 의뢰 뭐 할머니
이런 영화가 지금 흥행에서 어떤 그 성적을 낼지 네.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음악 듣고 계실까요? 1972년도에 나왔던 영화고 이게 청춘들의 그 영화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영화 일부를 골랐습니다. 크리스토퍼 미첨, 네. 로버트 미첨의 아들이었죠. 네. 이 영화 한 편 만들고 사라진 배우였고요. 올리비아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유명했던 역시 지금은 사라진 배우입니다만 두 배우가 나왔던 썸머타임 킬러의 주제곡이고요. 런앤 런. 네, 루이스 바칼로프가. 진짜 오래간만에 듣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상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출발사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